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도 동영상을 올려서 자신에 대한 직업과 배우자,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 저에게 의뢰한 손님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고 그두 가지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달라 했기에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사주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과연 그 질문한 것, 직업과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가? 배우자.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일간을 보자. 임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주는 임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빨리 공망찾기를 하자. 신. 그러면 임신이면 7이다. 얘는 9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7과 9. 7에서 뺄 수가 없으니까 11을 플러스 시키자. 그럼 19에서 9를 빼니까 공망한 술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술해. 정사로 공망을, 만약 일간으로 공망이 문제는 4사니까 4사 빼기 0이니까 이건 자축공망이다. 지난 시간에 공망찾기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자, 이 사주에서.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일지의 공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술과 해가 있는가? 술해는 지금 없다. 이 사주에서 공망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그러면 사주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 물인데, 이 사주가 물을 갖고 태어난데, 겨울철에 물이구나. 이렇게 보면 물량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물의 크기가 어떤가? 이게 흘러가는 물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잠겨 있는 저수지 같은 물인가 보았을 때 실을 보니까 인에서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저수지. 저수지인데 계절을 보니까 한겨울이다. 한겨울. 한겨울의 저수지다. 그러니까 꽁꽁 얼어 있겠죠, 여기는요. 꽁꽁 얼어 있다. 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물이 있다. 그럼 이세 가지가 늘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뭐냐? 같은 비견겁이 있다면 늘 경쟁한다. 아니면 나와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 사유축 금도 합을 하고 있고, 사유, 공엽이 들어와 있고, 신 속에 임수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금수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물량이 여기까지 좀 침범됐다, 이렇게 보겠어요. 물량이 전반적으로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두 개는, 정화는 이미 사유축 합으로 가니까, 정화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거. 인 자체는 이 사주에서는 좀 고립되어 있다. 얘도 고립되어 있다. 물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고, 금의 기운 자체가 구획정렬을 하니까, 온통 사주가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게요. 금수.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주변에는 큰 바위들이 있겠죠. 바위들.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이 사주가 놓여 있다. 이걸 볼수 있어요. 그럼 뭐냐? 사주에서 용신과 격국을 따지기 전에 벌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운에서 이제 좀 살려줘야겠죠. 이 사주를. 대운에서 제발 이 사주를 좀 녹여주고 살려주자. 자, 그런데 사주에서 이 사주 정은 정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정재를 이야기해주면 편재가 아버지인데, 정재는 이런 경우에는 정재를 아프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친. 아버지. 아버지가 힘이 있냐, 없냐. 정축이면은 입고돼 있다. 정축, 백호대살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이 사주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힘도 없고. 오히려 건강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 언제? 28세에서 38세 사이에. 내가 이 사주를 태어남과 동시에,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는 진이 들으면서 진축 8을 하고, 신자진 수국을 하고,
정화가 깨지면서 다른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가 부친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쓴 사주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힘은 지극히 미미하다. 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어머니를 상징해준 글자가 금의 기운 자체가 사유축 금극을 갖고 있고, 금, 이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한 다자무자에 걸려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결국 부모의, 엄마의 도움도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과 모친의 기운이 지극히 좀 약하다. 그리고 임과 축이 수의 기운에서 뿔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맞달일 것이다. 이걸 이야기죠. 맞달. 맞달인데 이 사주는 뭐냐? 부모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자립.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렇게 크게 꽁꽁 얼어있는 저수지, 얼어있는 이 환경에서 이 사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화려하게 부활을 하라. 이걸 명령을 줬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이분이 지금 배우자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은 뭐냐? 순인과 토가 배우자에 해당이 됩니다. 토가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안으로 과연 배우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토 중에서 진술충미가 있습니다. 진술충미. 배우자가 토를 상징해 주는데 여기서 축과 진은 지극히 불량 감자다. 왜? 냉한 기운에서 또다시 냉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야말로 지극하게 좋지 않다. 그래서 토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술과 미가 들어오면 좋고 특히 미가 들어오면 좋겠죠. 이것은 굉장히 반기는 토를 상징해주고 얘는 어느 정도 조금 반기고 이두 개는 불량 감지다. 그러면 28세에서 38세에서 이 사주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 결혼을 했다면 이 사이에 결혼했다면 이때는 거의 백발백중 이혼을 해야 하든지 이혼을 했든지 지극하게 힘들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배우자를 상징해 준 토가 28세에서 38세 사이에 신자진 수국이 되고, 전체 오히려 다시 큰 물바다를 이루는 게, 이런 때는 물바다가 아니라 꽁꽁 얼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비 내리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왜? 개수가 진 속에 이 안에 계수에게 또다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더욱더 꽁꽁 얼어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목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목은 추진력, 활동성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때는 결혼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 사주는 이때는 남편과의 관계가 지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건 좀 거의 제 눈에는 100%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축이 들어오거나 진이 들어올 때는 지극하게 안 좋다. 근데 사주의 운의 흐름에서는 이미 축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건 다행이고, 진 하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배우자와의 문제, 부친 문제가 동시에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 인목을 보고 가줘야 하는데, 이 인목이 저수지 앞에 있는 나무인데, 꽁꽁 얼어있는 저수지 앞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과연 이렇게 한겨울, 새벽 인시에 이 나무가 열매가 있겠느냐?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꽁꽁 얼어있는 이 인이 여기에서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걸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녀에 대한 것도 지극히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내가 못 키우든지, 아니면 자식이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던지, 이둘 중에 분명히 하나에 걸려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식신상관으로서 추진력, 배포, 배짱, 기술성, 밖으로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데 얘가 인신상충을 때리고 워낙 냉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떤 지원군이 들어와줘야 한다. 지원군은 바로 세훈과 대운이죠. 대운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38세에서 48세의 정사대운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43세입니다. 그럼 이때 정사대운이 들어오니까 뭐냐, 이 사주가 정계상충하고 약간의 이 비를 멈추게 해주고 정임합을 하고 정사가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다시 사유축을 합을 하고 인사신 삼형사를 하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뭔가 내가 이 사이에 극한 상황을 겪었다가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건 인신사이니까 역마지살이겠죠.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데 발버둥 치고 있지만 워낙 이 세력이 냉한 세력이기 때문에 정사를 갖고 들어와도 얘가 들어와서 뒤로 틀어지니까 사유축 합을 하고 인사신 깨지고 있으니까 일정하게 가지를 못하고 자갈밭 갈짓자로 가고 있는 형상이다. 이게 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사주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전화 오지 않았느냐. 이걸 저한테 풀어라.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저한테 올려라. 이걸 지금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보자. 얘가 지금 사가 돌았는데 얘는 인사신 삼형사를 치고 뭔가 내가 움직이려고 했지만 화기를 갖고 움직이고 얘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와줘도 신통치가 않다. 그럼 뭐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다. 내가 뭘 치고 나가려고 해도 너무 좀 부족하다.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데 장비가 없다. 총도 없고 수류탄도 없는 상황이다. 마음만 지금 치고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38세에서 48세인데 지금 43세니까 38, 39, 40, 41, 43세? 그러면 48세면은 한 5년 정도 무대운을 놓고 보면 무오가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얘를 작살내고 제거시켜주고 이 흉신을 제거시켜주고 임수에다가 이 커다란 물에다가 무토가 건토가 제방을 쌓아주니까 굉장히 여기는 운의 흐름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얘를 이때야말로 상승 중에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인오술이 들어온가 인오술이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인신 상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진짜 48세에서 58세 인생 처음 머리털 나고 이때야말로 처음으로 풀리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가. 자, 그러면 이때 풀리는데 여기에서 12신살에서 이건 한번 보자고요. 12신살에서 5가 들어와 있으면은 4, 유축, 4, 5, 미, 4, 5, 미. 사유축이니까 얘는 그럼 4, 5, 미는 월살에 해당이 됩니다. 월살. 자, 월살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냐. 월살은 생각지 않은 특혜, 생각지 않은 좋은 기회. 이게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니까 어느 자리에서 들어오느냐. 태어난 시니까 직장 자리구나. 아니면 밖에서 활동하는 기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직장이든 자영업을 해도 이때는 한 번 정도는 벌어드리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주를 지금 보고 올리면 이 저를 보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 주신 분 48세에서 58세는 이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요. 잘 풀린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개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요. 잃어버린 48년, 47년 진짜 힘들게 좀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들은 10년, 3년만 힘들어도 힘든데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좀 작아지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운의 흐름을 타고드니까 이것만큼은 별표로 생각을 하시라. 아, 내가 48세부터 58세는 괜찮구나. 옛날 우리가 60살 때는 이런 사주가 풀만하니까, 50대 좀 풀만하니까 죽었다고 하겠죠, 이럴 때는. 근데 지금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오히려 더 훨씬 좋습니다. 중말년이 좋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좋은 운의 흐름은 가지고 있다. 이건 충이 없어지고 합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목이 들어오면서 목생화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일에 대한 것이 순탄하게 풀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지. 그때 가면 내가 그때는 알겠다.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이 그는 당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사주가. 그러면 기해년을 놓고 보자. 경자년을 놓고 보자. 신축년을 놓고 보자. 2019년, 20년, 21년.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주가 기해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오겠죠. 아직 대운에서는 정사를 가지고 들어와 있다. 정사. 대운은. 세운은 기해다. 사해 상충을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이 사해 상충이 때리는데 이것은 변화의 상충이냐, 아니면 얘를 작살내고 조지는 상충이냐, 이것 또한 봐야겠죠. 그런데, 천간의 정화가, 얘가 힘이 약하지만, 지금 이 사주의 병화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목이, 임수가 갑목이 얘를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얘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갑목이 병화에게. 임수가 갑목은 뭐냐? 어떤 새로운 상징성, 수생목을 하고 내가 어떤 꿈을 키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수생목, 목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얘가 갑목이니까 그래도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 병화가 상충하지만 얘가 갑목은 키우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갑경이 있기 때문에 경이 얘를 먼저 두드려가고 병화가 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뭐냐? 좀 신통치는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새로운 모험은 하지 말아라. 모험은 하지 말고 아직도 내 운의 흐름이 제대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참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이런 때는 어디에서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소속으로 들어가라. 이때는 영업도 하지 마시라. 수당제 영업하지 마시라. 그냥 작아도 100만 원을 벌고 100원, 200을 벌더라도 차라리 내가 조금 노동을 하고 아니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월급 받는 대로 들어가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냐?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뭔가 움직이기, 갑목이 있으니까 뭔가 움직이고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으니까 누가 뭔가 희망을 실어줘도 야, 이런 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해서 희망을 줬는데 그걸 덥석 물게 되면은 힘들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가 더 걸작이에요. 얘들이 경자 신축은 뭐냐? 눈보라단 말이에요, 눈보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뒷운을 볼 때는 뭐냐? 투기 투자에 관련된 거나 혹시 영업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안전하게 급여 받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힘들어도 육체 노동을 하는 쪽으로 좀 잠시 가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사주가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면은, 자영업은 안 됐겠네요. 자영업하면 이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여하튼, 소속으로 들어가시라.
소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 이럴 때더 편안하고 좋다. 두 번째, 경자가 두르면 금이에요. 차가운 금의 기운 자체가 두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세력이 더 많아져요, 금. 그다음에 자가 두릅니다. 이것은 한 겨울에 차가운 또 물이에요. 그래서 이두 해까지가 신축년까지가 축은 엄청 춥고 냉하고 신은 병화를 잡으려고 하고 병까지도 있는 잡으려고 하니까 이 시기까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까지는 여자 군대 갔다 생각하시고 이때는 그냥 조금 오히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작게 가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냥 고비다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것은 뭐냐? 이렇게 냉한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사주가 냉하면 가장 먼저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도 이 시기는 조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욕심이 아니라 하는 일을 안전한 일을 하시고 조금 몸 관리를 해서 이때 이민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때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때부터요. 22년도 이민년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특히 2021년도 양력 11월 7일부터 이때부터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후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48세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운을 봤을 때는 이 안에서 삼재란 세월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사주는 만약에 음식점에서 일을 하신다 그런다면 저는 이때 오리집 좋습니다. 오리에 관계도 본인 오리해도 괜찮아요. 삼겹살 이것은 삼겹살 괜찮습니다. 족발 괜찮습니다. 삼겹살, 족발 이런 것은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런 때는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직원으로서 가서 일을 하셔라 이 3년을 하시고 여기에서 실력을 다 끄셔가지고, 한 곳에서만 오래 계시지만, 한 1년, 1년, 1년 이렇게 해서, 그 가게가 잘 되는 그것을 좀 배우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치고 나와서 이때부터는 개인 일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43세, 44세, 45세, 46세. 46세부터는 그래도 시작이 되고, 48세는 뻑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속으로 들어가라. 급여받는 일을 해줘라. 차라리 음식점을 저는 좀 들어가셔서 이런 쪽 관계된 곳에 들어가셔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이걸 좀 배우셔가지고 족발이나 아니면은 오리. 오리도 화기를 많이 해주면 저의 오돌이. 이런 걸 해주면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범하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라. 기술을 자기만의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건 100% 이루어지니까 꼭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것은 제 이야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혹시 저는 28세, 38세 사이 배우자와 이런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를 않았는데 이때 다시 들어오는 배우자의 이 기운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남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2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저는 지금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아마 이런 사이에 또다시 아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무가 두는 게 이게 남자입니다. 무가. 이때야말로 가장 좋은 남자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이때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겠지만은 이 앞에 부분에서는 좋은 남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 저는 지금 만나는 누군가가 만나고 있다면은 저는 그것은 그렇게 썩내 인생에서 중요한 남자는 아니다. 사주에서는 보는 거고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고 저는 이렇게 혹시 질문하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올해는 내년 내후년은 자신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글로 나가는 게 좋고 이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진짜 좋지 않냐. 가장 좋은 그림은 21세 정도 일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오히려
함께 그 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을 함께 해볼 수 있어요? 한 남자하고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한다면 이때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주는 이것은 저는 결혼을 했다면 이건 100%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면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때도 그렇게 좋은 썩 괜찮은 남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겨울에 커다란 저수지다. 꽁꽁 얼어 있다. 전체가 금과 수로 있다. 금이 많으니까 목은 뭐냐? 바위 밑에 있는 나무다. 나무니까 얘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얘가 늘 치였겠죠. 자식이죠. 그다음에 활동성 추진력이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주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화가 많이 깨졌을 것이다. 뇌가 아팠을 것이다. 늘 머리가 아팠을 것이다. 심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사셨을 것이다. 심장 마사지 많이 해보세요. 심장 마사지 시계 방향으로 많이 하시고. 그러나 조금만 더 고생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때, 어떤 움직여서 저는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때 영업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소속으로 들어가시고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운이 좋으니까 한번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씩만 좀 번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게 3,000만 원, 최하 3,000만 원 되죠. 3,000만 원고 이때 한번 가게를 오픈하셔도 좋지 않은 진짜 작은 한 4평, 5평이라도 시장통에 있는 어디든 아니면 한번 정도는 저는 점프를 얻어도 괜찮지 않느냐. 최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1억 정도라도, 5천이라도 더 준비해서, 이때는 그냥 몰빵하라, 집 팔아서라도, 가게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때는요. 셋방 들어가도 좋습니다. 전세, 집 있으면, 전세를 타게 되면은 그냥 새로 돌려서라도, 이때는 더 크게 확장해서 하셔도 좋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춥고 댕했다. 사주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너무나 쉽게 나오는 사주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많이 맞을 겁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